오늘은 수원 화서역 부근에 핀란드 사우나가 있는 숙소가 있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. 건물이 굉장히 높은 게 기대가 되더라고요. 상당히 높았습니다. 숙소 이름은 파티즈 호텔입니다. 리뷰도 좋은 게 많았습니다. 숙소 입구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맨키로 이뻤습니다. 숙소의 위치는 사실 화서역보다는 서수원 버스터미널과 훨씬 가깝고요. 가격은 대실 3만원입니다. 저는 여기어때에서 예약했습니다. 일반적인 사우나가 아닌 개인 사우나가 가격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. 예약을 했는데 키오스크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데스크로 직행했습니다. 30분 정도 일찍 갔음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숙소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. 엘리베이터를 나오고 복도를 보자 약간 중세시대 같은 느낌이 뿜어져 나오는 인테리어가 낭낭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. 숙소로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고 좀 퀴퀴하고 초췌한 모텔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어서 놀러온 기분이 확 드는 느낌이었습니다. 야, 여기 무슨 이런 촛불 같은 게 막 부담스럽게 있냐? 여기 TV가 있네, TV. 가장 중요한 냉장. 아, 식혜가 없네. 치약, 아 칫솔 두 개. 이건 면도기. 치약, 각종 스킨 로션, 오 샤워 타월 써야 되고, 어 버블 바스? 버블 바스가 뭐야? 아 욕조 바닥에 챙길 거 다 챙길 거 챙기고 이거 면봉 있는데 머리끈 있으니까 머리끈 따로 챙겨. 뷰는 어떨지. 아, 이마트 뷰. 자, 이거 욕조. 어, 나 이따 욕조 써야지. 한 명 정도 딱 먹기 좋은데. 아, 이거. 아 이거 똥 쌀 때 좀 그런데. 그 다음에 샤워 시설도 아 막 크진 않다. 되게 좁네. 보면은 컨디셔너, 샴푸, 바디 클리너, 물을. 아, 야 썩 좋아. 이야. 어 맞다. 두 명 딱 들어갈. 더워 어때? 딱 두 명 들어가야 될 거 같아. 이제 돌 같은 거 있고. 그다지 넓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아늑한 느낌이라 좋은 느낌? 사우나 사용 설명서. 전원을 켜십시오. 80도, 지금은 34도, 25분에서 40분. 컴퓨터가 한대. 아니, 무슨 컴퓨터 전원이 이거야? 오. 목욕 가운도 두 개가 있어요. 이제 무한으로 즐길 준비를 했습니다. 버블 바스 바로 해본다. 바스를 해피 바스? 이런 거를 한 번? 바닥에다 뿌리면 되는 거죠? 처음 해보는 거라 뭔가 기대가 되더라고요. 원래는 샤워기로 뿌리라고 하는데 그러기엔 노동력이 너무 강할 것 같아서 그냥 물 틀어놨습니다. 그래도 거품은 낭낭하게 잘 생기더라고요. 자,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. 네? 냄새가 냄새가 확실히 사우나 냄새가 나지. 돌이 어우 돌이 뜨거워지네. 원래 돌에다 물을 뿌리는 거야. 근데 이 돌이 온기가 쩔어. 어때? 어, 뜨거워. 뜨거워? 응. 한번 뿌려볼게요. 무서운데? 오, 여기가 확 올라오네. 와, 이게 확실히 확 뜨거워진다. 너무 뜨거워.
너무 협소해. 여기 한 명 앉고, 여기 한 명 앉고, 딱 두 명이 앉으면 될 것 같고. 얘 딱 팔을, 팔을 못 벌어. 벽이 뜨거워지고, 벽이 뜨거워지고 있어. 자, 들어갑시다. 이번에 음료수와 함께 들어갑시다. 뜨겁지? 몇 분 있을까? 그래도 한 20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? 20분? 어. 근데 여기가 감성이 D죠. 자, 일단 사이다 한 입. 아, 안 시원해. 근데 확실히 좋은 게 우리만 쓸 수 있어서 좋음. 들어온 지 우리 얼마나 됐지? 땀이 엄청 납니다. 머리도 엄청 뜨거워.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보이나? 아, 땀이 이거. 아, 효과 굿. 아, 뜨거워. 오, 차가워. 거품이 여기로 다 빠져나가고 있네. 샤워까지 야무지게 마무리 다 했습니다. 그렇다면 생각나는 게 있죠? 바로 달려갔습니다. 아, 내 캔? 두루두루두. 안주는 꼬북칩이나 튀김우동. 그냥 그렇다. 그 치즈볼 뭔지 알지? 동그란 거. 치즈볼보다 치즈볼 물에 엄청 탄 맛. 아니 이거 삿포로에 우동이 뭐 일본 외감? 한 컵의 행복이다. 바로 한 캔 더. 아, 삿포로 나이스 띠. 삿포로 바로 그냥 이게. 이건 뭐지? 블랑 로제? 블랑 로제의 맛은 어떻습니까? 맛있어. 맛있다고? 삿포로보다 맛있어. 난 반대일세. 나는 삿포로가 더 좋습니다. 아, 아주 만족스러운 대실이었습니다. 무려 이렇게 감성 터지는 핀란드 사우나랑 찜질을 즐기고 먹는 맥주까지 즐길 수 있는 숙소가 고작 3만원이었습니다.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하고 색다른 느낌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멀리서 와서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이 감정과 이 몸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포차로 2차전 즐기러 갔습니다. 아, 이 고등어는 서비스였어요. 끝!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